안녕하세요. 꽃대신당 이화정 무당입니다. 갑자기 이제 막 화가 막 층이 올랐다가 막 갑자기 막좀 기분이 좀 좋았다가 좀 다혈질? 다혈질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신기나 신의 있지. 영향이 좀 이렇게 있어서 있지. 강본, 흥분 하는 사람도 뭐막 분노를 막 포출을, 그러니까 자기 주체를 못 하는 거야. 우리 부모가 이제 신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신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막 여러 이제 갈림길에다가 이제 힘든 고초를 당하다가 이제 너무 완고하게 막 반대를 많이 하니까 뭐 정신병원에도 넣어봤고, 옛날에 이제 LPG 가스 있잖아요. LPG 가스. 그걸 다 터트리는 거야. 나는 LPG 가스가 액체가 하얀 거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거를 딱 들면 LPG 가스가 밀가루처럼 촥, 그런데 막 하얘. 막 다 죽자고. 막. 그러는데 막 그 순간에 사람이 1분 1초에 탁 켜면 그냥 폭발이잖아. 우리 오빠가 막 저기서 막 그냥 스트라이프로 완전히 막 뛰어와갖고 엄마를 확 잡으니까 그 순간에 그거를 안 뺏기고. 그러니까 막 이거를 안 뺏기려고 하니까 물어 뜯어버렸어. 막 손 얼마나 힘. 근데 장대 같은 아들 둘이서 하는데도 엄마를 못 이기겠더라고. 원래 그 빙의가 되면은 되게 막 힘이 막 세진다고. 그래갖고 원더우먼 같아. 막.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나를 막 협박도 하는 거야. 어떤 화가 나면 뭐라고요? 막 우리 친정 엄마가 막 그래갖고 이제 칼을 막 칼을 들고, 지금 내가 내가 이제 신 모시고 사니까 작두 딸 때 칼을 돌지만, 그때는 내가 학생이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면 내가 무서워갖고 엄마 그러면서 내가 기절하고 막 석유를 막 갖다 뿌리고 막 이 분노에 분노에 그래갖고 막 이제 너무 그러다가 당신이 안 받으니까 막 이 환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신을 받는 동기까지도 왔어요. 이제 가보면은 이제 엄마가 안 받으니까 딸한테 내려온다 그랬더니 결국엔 나한테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 정신병자다. 하지만 그 정신병자를 주변에서 만드는 거야. 이제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보면 100% 이 사람은 신기가 강분이구나, 이게 분노구나, 이게 나오거든. 그런 좀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행동을 정말 남이 못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남이 봤을 때는 아 뭐 막 손가락도 잘라 칼로, 자기 분노에 못 이기니까 손가락.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아니 그럼요.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 손가락을 잘랐어. 진짜로.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 이 신기가 오니까 본인이 직접 어떤 자극을 받으니까 그냥 그러더라고. 많이 아프죠, 자식으로서.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무당이 되니까 또 엄마는 자기 때문에 업이 우리 딸한테 갔는지 알고 너무 미안해하지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왜 하냐, 요즘 태세에 내가 정신적으로 힘든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진짜 빙의가 들어와서 내가 조상 영역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건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정말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약물을 치료를 받고 병원의 의사의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빨리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자문을 위해서 어떤 해결을 빨리. 이게 또 빙의가 너무 묵혀가고 너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이렇게 걷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우리가 대처를 조금 하시는 게 여러분이 참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